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입양된 아이를 학대하고 또 방치했던 그 부모의 그 이야기는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더욱 분노했던 것은 그 입양이라는 것조차도 그 입양될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보다는 입양한 부모나 아니면 제 친자식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입양이 이토록 잔인하고 잔혹할 수 있을까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보다 훨씬 더 잔혹한 입양 사건을 여러분에게 폭로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친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던 사건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입양을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대가가 지불되어야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셔야 했던 것이죠.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에서 방치되셨고 학대당하셨고 결국 끔찍하고 비참하게 죽임당하셨습니다. 아무리 이기적인 부모라 할지라도 친자식을 위해서 입양된 자식을 희생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자기 자식을 희생시키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입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친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이보다 잔혹한 입양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기적인 부모, 이기적인 아버지여서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자기 친자식을 방치하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신 그 좋으신 아버지를 저와 함께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